비닐봉지 색깔이 무슨 색이었어? 까만색. 그렇지? 주변에 까만색 봉지가 아직도 있더라고. 내가 똑같은 걸 만들어봤는데 이런 거였지? 아니 너! 우리 회장님한테 건방지게! 몇 번이나 던져봤는데 안 터지더라고. 이제까지 쓰인 봉지 이런 거였어. 지금까지 사건은 모두 학교 300미터 안에서 이루어졌어. 근데 네가 테러를 당했던 곳은 우리 학교에서 무려 1km가 넘는 위치였어. 그리고 그 전봇대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던지면 웬만해서 얼굴까지는 가지도 못할걸? 그럼 뭐야? 어? 받아봐. 우리 회장님이 자작극이라도 벌였다는 거야? 어? 우리 회장님이 똥 맞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너 학생회 나가더니 굉장히 한가한가 보다. 이런 쓸데없는 일을 캐고 다니고. 글쎄, 야, 한가한 건 너겠지. 영어쌤, 점심 성권 빼줘야지. 너무 자작스러웠어. 당근 우리 히철 오빠가 아닐까? 글쎄, 우리 강인 오빠가 아닐까? 너, 인연이? 말대가리는 끝났고 소대가리 만나 봤네? 난다. 다시 똥 냄새가 난다. 네,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지금 여기는 말이죠, 얼짱 후보들이 다닌다는 그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분들의 팬분들이 나와가지고 벌써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얼짱에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광하는지 저도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 이유는 아마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똥 맞은 그 원조 아닙니까? 다 제 미모 때문에 이렇게 열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학생회장이 오고 있는데요. 네, 인터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얼짱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뭐라는 거야? 이것도 어느 방송사야? 어? 저 인터뷰를 잠깐만 해주세요. 느끼하다니까? 야! 인터온다!
5월 14일은 그렇게 학생회장의 자작극으로 지나갔지만 하루하루가 아무 일 없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은 오히려 추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순 없다는 듯이 누군가가 테러 당하길 기다리면서. 도대체 아이들은 왜 이 사건에 집착하는 걸까? 잘생긴 애들이 테러 당한다는 것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열광할 것이 필요한 것 뿐일까? 돼야 말이죠. 안 그래요? 아참, 이거 범인 이 자식은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어, 빨리 해치우든가 말든가 하지. 이거 관둔 거 아니야? 테러범이 아픈 게 아닐까요? 치질 걸렸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문제는 너한테 있어. 뭐? 봐봐. 얘가 테러범이라고 치자. 내 얼굴 똥을 던져 제발. 아니야, 야 싸, 그냥 내 얼굴 똥을 싸, 참지 마, 싸. 아이씨, 아이 쇼들 하고 있네. 집중. 어우, 야, 저 대나무만 쳐먹더니 있자. 어, 너 대나무 그만 쳐먹어, 금새끼야. 아무튼 얘가 널 테러하려고 해. 근데 할 수 있겠어? 그거거든. 넌 너무 쎄. 게다가 범인이 네 뒷조사까지 다 끝냈으면 네가 유튜브 주장인 건 다 알텐데 어떤 간땡이 부은 놈이 너한테 똥을 던질 수 있겠냐? 아, 소심한 테러범 새끼 진짜. 너 알잖아. 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물살이야. 알지, 네 물인 거. 근데 네 몽타주가 범죄형이잖아. 그럼 어떡하지? 핸디캡을 주는 거야. 핸디캡? 곰, 준비됐지? 자, 좀만 참아. 어. 자, 간다. 뭐야? 야야, 팔로 하자. 팔? 어. 아, 참, 뭔 사람. 암살 하냐, 임마. 똑같아. 발이 더 나, 임마. 간다. 야, 카운트 세지 말고 바로 들어가라. 가는 거야! 이 것들이. 아이씨, 그만 좀 쳐먹고 좀 봐봐. 어? 잘 봐봐. 대충 여기 전봇대 밀집된 주택가.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너 그거 아냐? 똥 맞은 놈들 옆에는 항상 이 헌호 수거함이 있었는 거. 그리고 시간대가 모두 9시에서 10시 사이였어. 야, 나 꼭 CSI 같다. 아,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먼저 가서 기다리라는 거야. 응? 야, 그거 괜찮은데? 이 자식 제법이다 야.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가 있으면은 똥. 근데 너 이런 정보는 다 어떻게 알아냈어? 내가 유도부 강지 새끼고 소 같은 새끼보다 인기가 많아지고. 꼼, 너 빠져. 이런 똘팍 새끼들 이러고 있으니까 대회 나가면 이래서 탈락이. 야 이 새끼들아, 타이거 마스크 쓰고 프로레슬링 나갈래? 어? 넌 주전이라는 놈이 뻔짓이라고 말이야. 어? 다들 자빠지고들 있다. 어쭈? 쪼개? 눈 깔어? 눈 안 깔어? 아! 으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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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통뼈네. 깁스까지는 안 해도 되겠네요. 해야 된다. 깁스. 'Ca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널 내 거로. 나도 이 정도면 하늘 오라는 건데. 뭐냐?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어, 좀 전에. 변비냐? 아, 자식. 뭐 그런 걸 물어보냐? 동해야. 응? 아니야. 너 집에 안 가냐? 가야지. 연습실 갔다가. 나 먼저 간다. 응. 아, 나 진짜 씨. 고3.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니란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제어가 안 된다. 왜일까? 나쁜 것은 19이라는 나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우린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른들은 그걸 가능성이라 하지만 우린 불안이라고 말한다. 니들이 그렇게 가깝게 붙으면 범이 접근하겠냐? 아무튼 뇌들이 없어요, 뇌들이. 어이, 저런 띨빡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내가 되는 일이 없지. 에이, 짜증나. 아이, 저 새끼 진짜 도와줘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진짜. 냅둬라. 저 새끼 원래 저러잖아. 똥 맞든지 말든지 몰라. 아우, 배고파라 진짜. 나 집에 갈 거야. 너는? 글쎄.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 지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나 간다. 아유 몰라. 어 여보세요. 엄마. 어 나 삼겹살 준비해줘. 어? 오늘 첫 대박이라고?
아씨 진짜. 왔구나. 자, 나를 봐. 완벽하잖아. 똥 맞을 자격 있어. 망설이지 마. 용기를 내고. 자, 준비하시고. 주석 떨고 있네. 여기서 뭐 하냐? 그럼 넌 여기 뭐하러 왔냐? 그냥 바람 쐬러 왔다. 팔은 왜 그러냐? 뭐 다쳤냐? 바람 쐬러 왔다! 어이! 여기서 뭐하냐? 뭐하긴. 오늘 집에 가는 길이지. 여기 내 집 가는 길 아니잖아. 나 이 길로도 다녀. 넌 여기 왜 왔어? 나? 아,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럼 날 쫓아왔단 말이야? 그런가? 궁금한 게 뭔데? 너 그거 아냐? 우리만 우리 학교는 늘 파란 고등학교로 간다는 거. 다른 학교 애들은 파란 고등학교라 그래. 걔네들은 아마 우리 학교가 피읍으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을 거야 이거. 그래? 지난주 14일날 우리 반 중간고사 축소했다고 야자했잖아. 하긴 뭐씨 나도 땡땡 쳤는데. 원래는 그날이 범행날인데 아무 일도 없었지. 자작극 밖에는. 그럼 우리 반에 범인이 있단 얘기야? 아니 너란 얘기야. 말이 되냐? 말 돼. 네 블로그가 맨 처음이었어. 다음 순서가 우리 학교라는 거. 그리고 너 아까 화장실에서 물 안 내려 나왔지. 그 가방에 뭐 들었냐? 그것 때문에 멀쩡한 팔에 깁스를 하냐? 아주 똥 맞으려고 까불 싸요. 까불 싸 진짜. 진짜 다쳤어. 씨. 야 그럼 너는 아까 표정 보니까 아주 과간이더라. 어디 얼짱대라도 나가냐? 이게 또 죽으려고. 씨. 근데 너 왜 유도 계속하냐? 그럼 별로 인기 종목도 아니잖아. 그럼 너는 춤춰서 대학갈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하고 싶은 거라. 근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 야. 근데 진짜 테러범인 있긴 있어?
왜 그랬냐? 너 같은 범생이가. 그냥 심심해서. 고작 그게 다냐? 글쎄, 요즘 어떻게든 떠보려고 환장한 애들 많잖아. 처음엔 그런 애들 악플이나 달고 그랬는데 뭐 얼굴 안 보인다고 남들 욕하는 것도 바보 같고, 그냥 혼자 골탕이나 먹으라고 시작했는데 아니 갑자기 내 블로그가 폭주하는 거야. 야, 웃긴 건 아무도 내가 범인이란 걸 의심하지 않더라고. 근데 묘한 게 얘 갑자기 붐업되니까 기분이 좋더라. 처음이었거든, 누구한테 그렇게 관심 받는 거. 야, 그래서 블로그 절수 올라가니까 기분 좋디? 처음엔 기분 좋았지. 근데 나중에